한인들도 많이 사는 LA 북서쪽 그라나다 힐스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80대 노인이 자신의 부인과 성인 자녀들을 총격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하와이 마우이 섬 공항에 경착륙해 승무원 5명과 승객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잠시 포근했던 남가주 지역 날씨가 수요일부터 바뀌기 시작해 추위를 동반한 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을 그만두진 않았지만 맡은 업무를 최소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산성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각종 페이먼트, 고정지출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LA 그라나다 힐스에서 80대 노인이 자신의 부인과 성인 자녀들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롭던 주말 저녁 시간대 그라나다 힐스 지역 11600블럭 레르도 에비뉴 선상 주택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Once officers arrived, they door knocked and didn't get a response. And due to the nature of the comments of the call, they forced entry to the residence. Once they forced entry, they were met by a witness. That witness directed them to a portion of the house where officers discovered several decedents.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채 쓰러진 세 명은 80대 여성과 40대 후반의 여성과 남성으로 일가족이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집안 다른 곳에서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또 다른 8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They found another male also in his 80s who was deceased from what appears to be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Robbery homicide will be handling this case due to there being numerous or several decedents.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과 목격자 증언,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80대 남편이 또 다른 80대 자신의 부인과 40대 성인 자녀들을 총격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격 직후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목격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역시 총격범의 딸이자 숨진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특히 이들이 아주 평범한 가족이었다고 설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주택 앞에는 이웃 주민들의 꽃다발 행렬과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하와이 마우이섬 공항에 경착륙해 6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 항공청에 따르면 에어버스 320 기종인 아메리칸 항공 271편이 27일 오후 2시쯤 마우이섬 카울루이 공항 20번 활주로에 경착륙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LA에서 마우이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271편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항공기는 자체 동력으로 게이트로 이동했고 승객들은 정상적으로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메리칸 항공은 해당 여객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에 따르면 이 항공기에는 승객 167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병원에 이송됐던 6명이 이후 퇴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친이란 민병대의 공습에 미군이 숨지자 미국 정부가 곧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친이란 민병대가 무인기로 공격해 미군 3명이 숨진 데 대해 미국은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번 공격을 지시했는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공격을 감행한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던 걸 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 know that Iran-backed militias are responsible for continued attacks on U.S. forces in the region.
And as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have stated, we will not tolerate continued attacks on American forces.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전쟁이나 중동에서의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We do not seek another war. We do not seek to escalate. But we will absolutely do what is required to protect ourselves, to continue that mission,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이런 미국의 주장에 대해 이란은 지역 내 저항 세력들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은 배후가 아니고 분쟁 확대를 원치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미군이 공격받은 무인기를 아군 것으로 혼동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는 미국 정부의 잠정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란 반체제 인사의 암살에 연루된 11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50대 아버지가 연못에 빠진 4살 아들을 구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인주 카멜에서 51살 케빈 하월은 그의 아들과 지난 26일 오전 6시 30분 집 근처 에트나 연못을 건너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빠졌습니다. 당시 연못은 상당 부분 얼어 있었는데 아들이 물에 빠지면서 하월은 아들을 물 밖으로 올려보내 살리고 집에 있는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인은 신고 후 남편을 돕기 위해 밧줄을 들고 달려갔지만 오히려 부인도 물에 빠지면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월은 실종됐다가 사고 당일 오후 시신으로 발견돼 수습됐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날씨는 80도대에 육박하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는 수요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LA와 오렌지 카운티 기온이 78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가도 구름 낀 날씨에 73도 정도로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오는 수요일부터 다시 남가주 지역에 비 소식과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대기 예강이 남가주에 접근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해안가는 강우량이 최고 8인치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비는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지만 대체로 다음 주 금요일인 2월 9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LA 지역은 2월 1일 목요일 많은 양의 비가 전망됐습니다. 1일부터 낮 기온은 50도대, 밤 기온은 40도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약 6년 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SNS를 통해 퍼지자 14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유가족들이 오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약 1년 전 소셜미디어에 뉴저지 고등학교 내 학교폭력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학교 내 복도를 걸어가다가 4명의 여학생에게 구타를 당한 14세 여학생 아드리아나 쿠시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자택에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쿠시의 유가족들은 당시 뉴저지 센트럴 리저널 고등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 및 학생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마이클 쿠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이를 조용히 넘기기 위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딸아이를 단지 간호사 선생님에게 데려가는 데 그쳤다며 학교 측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오늘 오션카운티 뉴저지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맞서 센트럴 리저너 학교 측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경찰을 불렀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사망한 쿠시의 부친은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그리고 학교 교장 모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괴롭힘 영상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보호 조치를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성명을 통해 14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정의 구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학교 및 교육감 중 어느 누구 하나 문제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람이 없다며 이 같은 안일한 태도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션 카운티 검찰청은 사건 당시 쿠시에게 폭력을 행사한 여학생 4명 중 3명을 폭행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 모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에 학교 내에서 폭력 및 기물 파손, 무기 소지, 약물 사용, 괴롭힘, 따돌림 등 학교폭력 사건이 3,56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CDC는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등학생 중 16%가 문자 혹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일을 그만두진 않았지만 맡은 업무를 최소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산성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정규직과 파트타임 직원 가운데 33%가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최소한 일을 한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났고 나머지 16%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은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 두 부류 응답자의 생산성 손실을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총 피해액은 8조 8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풀이되며 재택근무 확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찾아 떠나면서 관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리자 51%는 팀 내 조직 조정이 코로나 이후 최대 골칫거리가 됐다며 해고와 예산 삭감 등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관리자 64%는 직원들이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 중 29%가 원격 근무만 하고 있고 52%는 사무실과 집을 오가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각종 페이먼트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한 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페이먼트가 전국 평균으로도 2023년 말 현재 1,583달러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300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일 뿐 통상적인 가정들의 경우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퍼스널 론, 신용카드 사용, 학자 융자금 등을 매달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액보다는 2배 이상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인 미국 가정에서는 매달 전국 평균인 1,600달러의 2배가 넘는 3,700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주택 모기지로 현재 평균 월 모기지 상환액은 1,855달러로 나타났고 자동차 할부금으로 평균 690달러, 퍼스널 론 상환에 517달러, 학자 융자금 월 327달러, 신용카드 미니멈 페이에 272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융자를 갖고 있는 통상적인 보통의 미국 가정에서는 이 월 상환금을 합해 매달 3,700달러나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주별로는 전국에서 메릴랜드 주민들이 월 평균 1,850달러를 지불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위는 뉴저지로 1,770달러, 3위는 콜로라도로 1,73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9위로 1,650달러를 내고 있고 버지니아는 11위로 1,623달러, 텍사스는 13위로 1,560달러를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17위로 1,520달러, 일리노이는 23위로 1,507달러, 조지아는 24위로 1,498달러, 뉴욕주는 25위로 1,488달러를 매달 내고 있었습니다. 세대별로는 43세에서 58세 사이인 X세대가 1,974달러로 가장 지출이 컸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 이민 1세들과 2세들의 가정 내 갈등 등을 한국인 심리적 특성으로 알아보고 해소 방법을 찾는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비영리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이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를 초청해 무료 힐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허태균 교수는 한국인의 특성 때문에 해외 어디서나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미주 지역 한인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과 남가주 새누리교회,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등은 세미나에서 영어 통역 서비스로 한인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내 갈등 등 인식 개선을 통해 한인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녀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 문제를 말로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왜 화를 내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화를 먼저 내지? 다른 가족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모르게 자동으로 화가 먼저 나가는데 그걸 먼저 이해하고 배우면은 그런 갈등을 좀 줄여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힐링 세미나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2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 LA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시작으로 2월 4일 일요일 오후 4시 어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무료 티켓을 예매하면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고 세미나 전 시더스 사이나이 암 예방 리서치 센터에서는 암 검사와 예방 기준, 보험 문제 등을 안내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에 이어 순항 미사일까지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SLCM을 발사했다고 처음 주장했습니다. 열흘 뒤에는 지형지물을 피해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의 비행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고도로 올라가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레이더망을 피하고 다양한 선의 회피 기동도 가능합니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할 경우 사전 탐지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면 사정 거리가 짧아도 목표물에 최대한 은밀히 접근해 기습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이 핵무기 탑재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동시에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저위력의 핵탄두로도 자기들이 목표하는 그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잠수함에 숨겨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발표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했다고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군 감시자산이 탐지한 비행 시간이 북한 발표에 비해 상당히 짧다는 겁니다. 지난 24일 내륙에서 첫 시험 발사를 한 뒤 나흘 만에 발사 플랫폼을 바꾸는 기술적 진전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발사 플랫폼을 바꿨다는 것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장 가능성에서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은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올해 순차 도입 때는 잠수함 킬러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등 감시 자산을 보강해 대응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기아 미국 판매 법인이 전용 전기 SUV EV9 출시에 맞춰 아시안 미디어 시승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 개최된 아시안 미디어 시승회. 기아의 첫 번째 전용전기 3열 SUV 모델인 EV9의 시승회는 샌디에이고 등 도심과 해안을 넘나드는 220여 마일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 법인은 EV9은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 텔룰라이드에 EV6가 가진 전용 전기차 기술을 더한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All electric, capable off-road SUV style. It's everything that the American market is so excited about, but doing it in a way that's ready for the future. 기아 EV9은 중형 SUV 세그먼트에 속하는 만큼 널찍한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7명이 탑승 가능한데 2열 좌석에 틸트 워크인 시스템을 적용해 3열 탑승객이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커다란 차체에도 배터리 충전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전용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 초급속 충전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Charge from 10 to 80% in 25 minutes. This is also the first EV SUV with the third row mainstream available in the market today. EV9은 트림에 따라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04마일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도심 근교로 캠핑을 떠나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기에 무리가 없는 이동 거리입니다. 기아의 전용 전기 3열 SUV EV9이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기아는 플래그십 모델의 투입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전용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샌디에고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프랑스 농민들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발해 수도 파리 외곽을 트랙터로 포위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트랙터 수십 대가 고속도로를 줄지어 달립니다. 일부 트랙터는 아예 도로를 점거하고 가두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오후부터 프랑스 수도 파리 외곽의 주요 고속도로 8곳이 트랙터로 봉쇄됐습니다. 파리 중심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입니다. 파리로 향하는 주요 길목 중 한 곳인 이곳을 트랙터들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하며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농민들은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 정책, 또 저렴한 수입 농산물 유입으로 농사짓기가 힘들어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Après, il y a les taxes à la production qui augmentent de plus en plus. Pour continuer à faire face aux aléas climatiques, mais aux aléas de trésorerie, l'année où les marchés ne sont pas très bons. 프랑스 정부는 당초 추진하려던 비도로용 경유 과세 조치를 철회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농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열흘 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트랙터 시위는 이제 파리 외곽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만 5천 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위가 격화되면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 촉발된 6년 전 노란조끼 시위처럼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유튜브에서 KBS 아메리카 뉴스를 검색하면 뉴스를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